들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. 그 정도. 아직 어색합니다. 국대에 대한 아쉬움은 없어요? 24 뽑히긴 했는데. 근데 뭐 뽑히면 좋긴 하겠지만 뭐 저도 24세 대표팀도 가니까. 아시안 게임이 지금 더 중요하잖아요. 어떻게 보면 주생하는 군필이니까 아시안 게임에 목숨 걸어야죠 이제. 갔다 와서 이제 그대로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예요. 올라가야죠. 제가 잘 하면 올라가겠죠. 열심히 해봐야지. 진짜 오랜만이다. 정말 큰일이다. 웃기냐? 웃기냐? 몰라. 에이, 너 무슨 짓 하지 마. 난 너 뛰겠네. 몰라. 바뀌면 그 자리에서
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. 바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일동 분명 바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
아니야. 우리 그 서포터분들하고 선수들 정말 많이 수고들 했고요. 성향적인 부분들이 다 틀려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과제이고 좀 더 이런 사안들도 개선해 가고 좀 더 나은 사항으로 내용 결과 두 개를 가져올 수 있게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. 네. 그 안에 이제 중심에 팬분들이 계신 건데 저희의 노력은 좀 더 많이 발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워낙 좀 잘 맞았고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뭐 잘 들어가서 다행이고 뭐 그것보다 성형의 패스가 너무 좋았고 어찌됐건 뭐 제가 연습한 만큼 좀 결과로 나온 것 같아서 뭐 더 기뻤던 것 같아요. 후배들한테 귀감이 된다.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데 보통 어떤 말씀을 주고 해주시나요? 일단은 뭐 그렇게 많은 말은 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린 선수들이 저희 팀에 많이 뛰고 있고 뭐 이번에 주성이도 대표팀이 됐고 워낙 좋은 선수들 뭐 당연히 뭐 성형이나 오스마르나 뭐 상해병은 워낙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라 뭐 제가 말하진 않지만 그래도 젊은 선수들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욕심을 가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정말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선수들이고 정말 K리그 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무대에서 뛸 수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선수들 스스로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욕심이 있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뭐 그 선수들이 정말 욕심을 가지고 자기의 가진 기량들을 정말 잘 보여주면서 더 높은 무대에서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